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매운 김정은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에 갈겨 마침내 사회주의 헌법에 휩쓸려 왔구나.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내고 싶어 하는 자유민주 꽃봉오리 서리빨 칼날 위에 서 있구나. 대한민국의 지경이 6월 13일 개헌을 앞두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이 판도에 와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문재인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거기에 많은 말들을 했는데 핵심이 무엇인 줄 기억나십니까? 6월 13일 날 개헌을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세균에게 3월 말까지 개헌을 해라. 네가 못하면 내가 4월 초에 개헌안을 내서 5월 24일까지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6월 13일에 투표를 하게 하겠다. 이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소리 같습니까? 개소리야! 이게 어림없는 소리 같습니까? 이미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12월 9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설마 했지만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왜 죄가 없다고 합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외환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짓을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그들이 한국당에도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당론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할지라도 모여라 하면 그들이 몰려가서 이제 5월 24일 이전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 저항권밖에는 헌법재판소가 무너졌죠. 작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가 무너졌죠. 대법원이 무너졌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총지휘하는 저 청와대 요 뒤편에 보이는 청와대 65명의 비서관급 이상의 몇 마리의 주사파가 올라가 앉았습니까? 23마리의 주사파가 올라가 앉았습니다. 임종석.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헌법이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국민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이 중요합니다. 3월 1일은 이곳에서 청와대 앞까지 천만 인파가 모여서 문재인 임종석 퇴진을 외쳐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퇴진한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외칩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정세균이는 퇴진한다. 정세균이는 퇴진한다. 정세균이는 퇴진한다. 정세균이는 퇴진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을 갖고 외치면 이 자리가 3월 1일 날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엊그제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또 전국적으로 차량을 50대 이상을 동원해갖고 이제 3월 1일 날은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애국지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죠 계속 만날 겁니다. 3월 1일 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자유민주를 없애버리고 민주와 평등을 앞세우는 인민민주주의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과 임종석을 국민의힘으로 끄집어내릴 것입니다. 아멘. 문재인은 이 헌법 투표를 위해서 사전 투표 운동, 사전 선거 운동을 그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50대 언론사가 이걸 지적하지 않고 홍준표 대표가 이걸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해야 될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화문역, 여의도역, 잠실역, 종로 3가역, 역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 옆 벽면에 뭐가 보입니까? 문둥이! 문재인이 1월 24일 66회 생일을 축하하는 대형 광고판이 붙었습니다. 50일 동안 그것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헌 투표 승리, 이것을 목적으로 문재인 얼굴이 나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길거리 가다 보면 플랜카드가 붙어있죠. 어르신들 20만원에서 26만원을 드립니다. 이 무상복지에 그 사진은 누구 사진을 집어넣습니까? 문재인이 사진을 집어넣어서 사전선거운동, 사전투표운동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순일이라고 하는 작년 12월 달에 슬그머니 선거관리위원장이 됐습니다. 김용덕이 19대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김용덕이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권순일이가 들어섰는데 이자가 이제 선거 개표 부정을 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데도 지적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또 신문에 문재인이 20% 정도의 응답률을 갖고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죠? 73%가 나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 문재인 지지하면 손들어 보세요. 이 0%를 가지고 73%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거짓 짓거리를 한 것입니까? 이 짓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3월 1일 날 이 자리에 천만 명이 모이게 하는 것을 우리 한 사람이 1만 명씩을 데리고 와서 앉아야만 천만 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설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예! 이거 할 수 있죠? 예!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정세균은 퇴진한다! 정세균은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제가 또 우리 잘 아는 고난의 운명을 지고 외치고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부둥켜 안고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문재인이 퇴진하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